태극기 애국애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잉카에다 문나든 정권의 만행이 끝간데 없이 지속됩니다. 김영철 일당의 박람을 막겠다는 태극기 애국애병을 회피시키려고 종북주사파 잉카에다 문나든 정권은 어처구니 없게도 군사 기밀사항인 군 작전도로를 주적인 북한에 알려주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뿐입니까? 똑같은 46 용사와 연평도 장병과 애국시민을 학살한 전쟁범죄자 김영철의 방문 요구에 단 한마디 사과 요구도 하지 못한 종북주사파 정권과 국방부, 통일부는 국민이 느낄 굴욕은 안중에 없었습니까? 이 자들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종북저 자세에 올인하는 모습의 링카에다 문나덴을 지지하던 개돼지 국민들도 이제사 이 정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천안함 46 용사와 연평도를 지키던 해병과 국민을 학살한 전쟁범죄자 김영철이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까지 말살하고 보도까지도 통제하는 겁니까? 원래 KTX 서지 않는 곳에 KTX를 세우고 교통을 통제하는 잉카에다 문나든 종북주사파 정권은 태극기 애국애병이 차단한 통일로를 회피하여 군사도로를 이용하여 워커힐 호텔까지 영접했고 태극기 애국애병을 회피하여 KTX가 서지도 않는 덕수역에서 전범 김영철 전용 특별열차를 만들어 살인마 김영철을 평창으로 영접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입니까? 전쟁범죄자 김영철이에게 점심을 퍼 먹인 워커힐 호텔에는 자동차 전수 검문으로 일반 국민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언론까지도 통제를 했다니 이 나라가 공산국가 다 된 겁니까? 언론사의 취재를 막으려 경찰을 동원한 경력차벽을 만들어 사실상의 기자를 감금했다고 합니다. 전쟁범죄자 김영철 일당의 경우를 위해 경찰들이 호텔의 일반인 출입을 막았고 취재 기자를 인간벽으로 에워싸는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북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보이는 과잉 이전으로 종북좌파 언론사에서조차도 논란이랍니다. 이번에 통일대교를 통한 전범 김영철 일당의 박람이 막히자 종북주사파 링카에다 문나든 정권은 군사도로로 김영철 일당을 우회시켜 영접했답니다. 전범 김영철 전용 KTX 열차까지 편성한 링카에다 문나든 정권의 만행은 사후에도 오랫동안 온 국민이 절대로 용서 못할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만행은 전범 김영철을 위한 사실상의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애국 태극기 위병에 의해 통일대교가 막히자 군사작전 도로를 내준 잉카에다 문나덴 정부는 1사단 군사작전 도로로 우회시켜 이들을 서울로 데려왔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전진교는 민통선상의 통제초소가 있는 곳으로 1사단장의 수인을 받으면 민간인도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진교 지역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군 작전구역입니다. 전범 김영철이 이용한 다리는 사단장급 지휘관이 출입을 통제 중인 중요 군사도로인데 주적이며 전범 김영철 일당에게 여과 없이 전부 노출된 것이 아닙니까? 잉카에다 문나든 종북주사파 정권은 전범 김영철에게 방탄 제네시스 EQ900 등을 제공하였는데 이 차의 뒷유리에 1호 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서울로 영접했답니다. 전범 김영철은 천안함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워커힐 호텔로 가는 2차선을 정면 차단하고 검문 검색을 실시했답니다. 전범 김영철 일당의 워커힐 호텔에서의 오찬을 위해서 경찰은 지나치는 모든 도로의 교통신호를 차단해줘서 1사천리로 호텔까지 내달렸답니다. 이와 관련하여 11시 50분쯤 워커힐로 들어서는 도로는 경찰에 의해 완전 통제됐답니다. 전범 김영철 일당을 위한 구급차와 소방차도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고 경찰은 2차선 호텔 진입로를 1차선을 좁혀 모든 차량을 전수 검문했고 도로가 완전 차단으로 막히자 시민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답니다. 이때 워커힐 호텔 측은 외부인 출입을 완전 차단시켰답니다. 전범 김영철 일행 도착이 임박하자 호텔은 아예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했으며 외부인 출입 금지가 사전에 알려지지 않아 호텔을 찾은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뷔페 식당에서 프로모션용 행사가 예정됐었지만 전범 김영철을 영접한 호텔 측의 일방적 조치로 고객들은 제시간에 입장도 하지 못했답니다.
이 시각 국민의 불편에는 무관하게 전범 김영철은 워커힐 호텔에서 태연자약하게 점심을 즐겼습니다. 이때까지 경찰은 병력차벽을 강행하며 기자들을 감금했다 합니다. 호텔 측은 차량 바리케이드를 쳐서 전범 김영철 일당의 이동 경로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병력을 동원한 병력차벽을 강행하여 모든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잉카에다 문나든 정부와 호텔 측의 과잉 위전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전범 김영철 일당을 호위하려고 경찰이 떼지어 시민들을 몰아내고 전범을 우대하는 주사파 문나든 정권이 참으로 측은합니다. 황당한 것은 전범 김영철 일당을 위해서 KTX가 서지도 않는 덕소역에 전범 김영철 전용 특별열차 편성했다니 황당합니다. 수천만 원이 소요된 이번 전범 김영철 일당의 평창행 KTX 특별열차의 편성 때문에 덕소역에서는 수많은 경찰 병력이 대거 투입시켜 종북주사파 문난된 정권은 최대한의 예우를 했답니다. 종북주사파 링카에다 문나든 정권이 특별 편성한 KTX를 덕소역에 편성한 것은 내국의병 태극기 부대의 반대 시위대를 피하기 위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반 열차는 10여 분 이상 연착되는 바람에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쟁 포고도 없이 천안한 46 용사와 연평도 분장병과 국민을 학살한 전쟁 범죄자 김영철 일당을 수도 서울에 초청한 것은 매우 불길한 징조입니다. 저들의 남침이 임박함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종북 주사파 링카에다 문나든 정권의 연방제 통일이 임박한 겁니까? 미국의 북폭 이전에 남침하려는 문재인 김정은 일당이 인사불성으로 서두르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의 남북 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개돼지 국민이여 깨어납시다. 이제 국민들이 잠에서 깨어나 3.1절 99주년에 총궐기해야만 합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애국 태극기의 병이여. 목숨 걸고 종북 주사파 세력을 깨부수고 자유대한의 평화를 지켜 우리 자손들을 살립시다. 3.1절 광화문 건국민대회는 이 나라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입니다. 아들, 딸, 손자, 며느리. 걸을 수 있는 모든 국민 총동원령이 떨어졌습니다. 광화문 3.1절 건국민대회는 이 시대를 사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태극전단 대인어김 올림.